안녕하세요, 황 차장입니다. 지난주 시청자님이 파일 내보내기, 가져오기 하는 방법을 올려달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만들어진 매크로를 내보내기, 가져오기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프랩의 메뉴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내보내기, 가져오기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만 파일을 전체 복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프랩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시퀀스를 터치하여 테스트를 위한 시퀀스부터 만들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시퀀스를 터치합니다. 뉴를 터치합니다. 테스트 시퀀스인지 구분하기 위하여 임시로 웨이트 컨트롤을 추가합니다. 시퀀스명을 dbExport 테스트로 입력합니다. dbExport 테스트 시퀀스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dbExport 테스트를 선택합니다. 시퀀스를 export 하겠습니다. 메뉴를 터치합니다. import db는 외부 파일에서 시퀀스 정보를 읽어와 프랩에 import 합니다. export db는 선택된 시퀀스를 외부 파일로 export 합니다. dbExport 부터 진행하겠습니다. export db를 터치합니다. db 파일명을 test export로 입력합니다. 확장명은 자동으로 prep db로 설정됩니다. export 버튼을 터치하여 파일을 만듭니다. 파일이 정상적으로 잘 만들어졌는지 파일 브라우저에서 확인하겠습니다. 파일 브라우저에 루트에 정상적으로 잘 생성되었습니다. db import 테스트를 위하여 db export 테스트 시퀀스를 삭제합니다. db import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메뉴를 터치합니다. import db를 터치합니다. 브라우저 버튼을 터치합니다. 파일 브라우저의 하단으로 이동하면 text-export.prep-db 파일이 보입니다. text-export.prep-db 파일을 선택합니다. 파일의 정보가 보이네요. import db 버튼을 터치합니다. import를 터치합니다. 시퀀스가 정상적으로 import 되었습니다. dbExport import는 디바이스 기기 종류가 같아야만 정상적으로 잘 됩니다. 간혹 디바이스 종류가 다른 경우에도 되는 경우가 있으니 꼭 테스트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결과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프랩 데이터 파일을 모두 복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파일을 복사할 때의 장점은 디바이스 기기 종류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고, 단점은 복사할 대상의 파일 전체가 지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사 전에 꼭 대상 전체 파일을 백업해야 합니다. 전체 파일 복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파일 목록에서 안드로이드 폴더를 터치합니다. 데이터 폴더를 터치합니다. com.x0.stri.prep 폴더를 선택합니다. 파일스 폴더 안에 모든 내용을 복사하면 됩니다. 파일스 폴더를 터치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파일을 대상 디바이스에 복사를 하면 됩니다. 오른쪽의 화면은 핸드폰에 설치된 프랩인데 만들어진 시퀀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탭에 프랩 데이터 파일을 먼저 컴퓨터에 복사를 하였습니다. 핸드폰에도 프랩 데이터 파일이 있습니다. 전체 복사를 하기 전에 있던 파일은 꼭 백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으로 프랩 데이터 파일을 모두 복사합니다. 핸드폰의 파일이 정상적으로 복사되었습니다. 프랩 데이터 파일을 복사 후에 프랩을 재시작해 주세요. 그럼 저처럼 복사가 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prep db export import와 데이터 파일을 전체 복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황 차장에게 큰 힘이 됩니다. 황 차장의 prep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